초대. 요한. 말하면 되지? 한다고? 그냥. 응. 아,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바로 네이버 나우로 들어오세요. 10시에 생방송이 시작합니다. 10시에 생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생방송이니까. 네. 샵 7117로. 네. 많이. 그, 뭐야. 네. 그.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고. 샵 7117. 샵 7117. 네. 네이버 나우에서. 네. 문자번호 샵 7117로 이제 뭐 궁금한 질문이나 고민들을 보내주세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기여한 만의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이 잘하는데. 선정되신 분들께는 간단한 선물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많이 보내주세요. 네. 5,000명 보고 있네 벌써. 그러면은 8분 뒤에 네. 네이버 나우에서 네.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나우로 오세요. 이따 봐요. 어떻게 하는지 알죠? 샵 7117. 네. 그 네이버 앱 킨 다음에 거기 밑에 이제 아시죠, 다들? 맞아. 그 네이버 앱 킨 다음에 그 오른쪽 하단에 그거 있으니까 딱 누르면 네. 네이버 나우로 딱 뜰 거예요. 10시에. 네. 10시가 아니라 22시. 22시. 그래요. 10시, 22시. 어. 응. 또 기리보이에 다양한 선물들이 존재하나요? 그 뭐냐. 아, 그리고 네이버 나우에 이따 말할 건데 네이버 나우에 알림 기능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먼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네이버 앱을 업데이트 해주시고 현재 방송 중인 화면으로 들어가 주세요. 방송 화면 왼쪽 상단의 프로필 사진을 누르면 알림 받기 버튼이 나옵니다. 이 버튼을 눌러 두시면 밤 10시 온 에어 전에 알림이 간다고 합니다. 또 하나 추가된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고! 플레이어의 하트 모양의 좋아요 버튼까지. 아이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두면 뮤직의 바이브에서 바이브. 언제든 오늘 방송에서 들은 노래를 다시 들을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기리보이의 호랑이 소굴 같은 거죠. 와우! 개쩌네. 말씀드리지만 먼저 네이버 앱을 꼭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끝입니다. 끝입니다. 이따 한 번 더 말할 거예요. 지금 연습한 거예요. 여러분, 요 만화계 기대해 주세요. 쉣 이런 거 안 하게 기대해 주세요. 이따 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들어오세요.